입에는 장치를 왜 물렸어요? 자기 혀를 자꾸 씹어서요. 나름 자기도 모르게? 네? 자기도 모르게 씹어. 틱 증상이 있어. 그 막기 위해서 거즈도 물고 뭐 이것도 물고 여름 내내 얼음을 물고 살고 나름 노력하는 건데요. 지금 얘가 틱이 진단을 제대로 받은 거는 4년 전부터인데 작년 10월에 갑자기 자기 어금니가 나면서 어금니가 닿는 부분의 안쪽에 구멍이 날 정도로 씹었고 그러면서 왼쪽은 계속 이렇게 꺾으면서 이제 뭐 등 쪽부터 해서 통증이 계속 오고 팔이 통증이 오다가 팔이 마비가 됐었어요. 입원도 시키고 뭐 자기장 치료부터 해서 이것저것 약도 바꾸고 양방치료를 계속 했어요. 근데 크게 나아지는 거 없이 팔은 또 마비가 와서 팔을 아예 못 쓸 정도 신경이 손상이 와서 그러면서 또 약도 바꾸고 뭐 계속 하고 있는데 나아지는 건 없고 지금 뭐 학교도 아예 못 다니고 아예 앉아 있을 수조차 없고 수업을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못했던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는데 잘 안 돼요. 4.5 이렇게 2 해봐. 양손 이렇게 해봐. 여기 올려봐. 올릴 수 있으면 다 올려. 한쪽 올려봐. 이건 안 되네. 오른손이 좀. 너 아까 여기 뭐 이렇게 여기 저 많이 아팠잖아. 우리 와서 상담 받을 때. 그런데 어? 아팠지. 근데 지금은 아파 안 아파? 뭐 아픈데 있어 이때? 아픈 별로 안 아파. 척추가 정렬되면 안 아파야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어디가 불편해지나 봐봐. 다리. 다리? 그럼 안 불편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이 자세가 브레인과 전신근육의 메모리 됐기 때문에 이 자세를 벗어나면 어딘가 네가 아프시게 돼 있어. 알았지? 열심히 해봐. 이게 틱의 빈도수는 집에서 어땠어요? 이거 물고 있을 동안은? 짜증이나 화가 덜 했던 것 같고요. 틱도 뭐 그렇게 심각하게 막 멈춰지지 않을 만큼 뭐 그런 거는 별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여기 왔다 갔다 오기가 오후 전에 그랬었는데. 네, 어제 오전까지는 좀 그런 게 좀 덜했고요. 그냥 좀 편안해 보였고. 좋은 현상이네. 오후 되니까 또 막 나오더라고요. 치료가 이제 막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때는 이게 더 나올 수도 있어. 예. 네. 이렇게 해봐. 올려. 옳지. 그래서 조금 더 있다. 어? 어제 이게 잘 안 됐는데. 그동안 이게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크게 좋아진 건 없고요. 아직도 바로 앉아 있는 건 힘들고 앉아 있으면 틱이 많이 나와서 자꾸 누워 있어요. 지금 누워 있어 그런 대로. 네, 그냥 누워 있고요. 걸는 건 좀 많이 했나? 네? 걷기. 워킹 스트레스. 그렇게 많이는 시도를 못 해요. 계속 틱이 나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주체를 못 하니까. 그렇지. 그럼 물고 해야지 팔에 힘 들어가는 거야. 어땠어요, 엄마 보기? 네, 조금 예, 나쁘진 않았는데요. 이번 주에 힘들었던 게 많이 토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교정장치를 끼울 때 토할 것 같던 거를 지금은 뭐 약 먹으면 토하고, 그다음 밥 한 숟가락만 들어가도 토하고, 전에 오랫동안 진통제를 먹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위장장애가 온 건지. 진통제? 네, 진통제. 이게 등이 아파서 오랫동안 먹었었거든요. 지금도 먹어? 지금도 아침 저녁 일단은 먹고 있어요. 진통제 가능하면 먹지 말아. 이게 진통제 얼마나 먹었어? 지금 한 뭐 한 8~9개월 이상 계속 먹었어요. 하루에 몇 번? 심하면 많이 먹고 뭐 줄였 괜찮으면 줄였다 이런 식으로 먹었는데. 진통제는 가능하면 먹지 마. 진통제는 계속 먹고 있고. 아니 안 먹. 그 이후로 전혀 안 먹었어요. 괜찮아요. 여기 소화는 잘 시키나? 트림이 많이 나와요. 그 구역질하고 연관된 건지 모르겠는데 가스도 좀 많이 차는 것 같아요. 아빠 보기에는 예전보다 확실히 나아진 것 같은데 지금 이슈는 이제 자기도 마우스피스를 해서 계속 입고 싶은데 이제
통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예, 빼놓는 횟수가 너무 이 시간이 그건 안 돼. 그건 네가 참여해야 되는 거지. 고개 뒤로 넘어가는 건 어때?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줄었거든요. 줄은 것 같아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들 좋아졌다, 뭐 표정이나 뭐나 좋아졌다고 말들을 하는데요. 저는 그럼 밖에서 하는 거는 얼마나 줄었어? 엄마 보기에 반 이상 줄었어. 반 이상? 많이 줄었네. 네. 어때요 집에서? 입 안에서의 틱이 아직 좀 많이 심하고요. 혀도 그렇고 반대쪽을 또 다시 씹어서요. 이쪽에도 상처가 나고 이제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기분이 계속 안 좋고 입 틱이 또 심해지니까. 운동 틱은 어때? 그거는 뭐 조금 나은 것 같은데요. 입 틱을 또 심하게 하면 목도 많이 꺾고 그래요. 막 짜증이 나니까. 처음에 네가 10개 많지 심했으면 어? 몇 개만큼 하니 지금은? 한 개 줄었어? 어? 한 개라도 줄었으니 다행인데 더 열심히 착용해봐. 어땠어요 그동안? 크게는 아니어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 전반적으로 학교에서도 좀 오랜 시간 버티고요.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들 좋아지고 있다는 게 보이고 객관적으로 얼굴이 좋아지네? 혈색이 좀. 예,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좀 편안해져서 다들 좋아 보인다고 말은 해요. 조금 생기가 돌아. 네.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지난주까지는 뭐 아주 좋았고 예. 이번 주는 조금 안 좋은 주.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얘가 한 2, 3년 전에 다리를 이렇게 막 꺾는다고 해야 되나? 흔들었었거든요. 그럼 이제 거의 지금 2, 3년 전으로 되돌리면 가는 게 지금 지금 또 그게 이게 옛날 틱이 좀 생기는 것 같고 요즘에 좋은 현상이라고. 네. 이게 되돌리면 가서 고친다고 그랬죠? 네. 약도 이제 많이 줄였고. 얼마나 줄였어요? 한 세 가지 약 중에 지금 한 가지만 먹고 있고요. 그것도 전에 양보다 3분의 3 정도까지 줄인 상태예요. 많이 줄였어요. 근데 이번 주는 목을 그동안에 좀 나아졌는데 너무 꺾고 자리가 아파가지고 아스만 이렇게 꺾을수록 더 아프거든. 이 꺾지 마라. 삼을 수 있으면 뒤로 하지 말란 말이야. 더 아프죠 어깨 팔이. 응? 혀 하나 떼줘. 혀를 내봐. 하나 해봐. 크게 더 내봐. 쭉 내봐. 근데 혀 염증은 없네? 응? 혀 아파서 음식 못 먹는 거 느꼈네? 응? 어? 고기가 10번 넘어갔다면 지금 7번이 줄은 거야? 몇 번이 줄은 거야? 2번? 3번이 줄고 7번 한다는 뜻이야? 응. 근데 제일 많이 좋아진 건 뭐야? 솔직히 혀가 안 아프면 좀 살겠잖아. 응. 먼저는 혀 때문에 다른 것보다 혀가 제일 심했잖아. 그 다음에 고개 넘어가면 돼. 불안한 거, 그치? 불안한 것도 좀 이제 줄어? 불안한 것도 좀 줄었어. 고개를 뒤로 꺾는 건 많이 좋아졌는데, 이 혀를 좀 더 줄는 것 같아.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짜증이 좀 많이 나요, 지금. 어땠어? 저도 좀 나았어요. 좀 나아졌어? 신약 안 먹지? 아니,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네? 줄이고 있어요. 다 끊어버려. 신약 확 끊어버려. 다 끊으면 무서워서 엄마가 좀... 더 빨리 나서. 알았어? 신약을 먹으면은 네 의지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약 기운 때문에. 응? 네? 신약을 끊으면은 며칠은 조금 고생될지 몰라도 네가 네 의지대로 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 탁탁 되는 거야. 네 몸이 네 마음대로 따라와 줄 수 있는 거야. 며칠간은 컨디션이 어땠어? 이쪽 손가락을 꺼내는 게 옛날에 하던 게 다시 좀 예전에 이걸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손가락 끄르던 게 몇 년 전이야? 3년 전? 3년. 손가락이 하던 게 네가 3년 전이라면 이제 3년 전으로 거슬러 치유가 된 거란 말이야. 알았어? 그동안 계속 좋았고요. 머리 흔드는 거 이렇게 그게 좀 심했는데 오늘 일시적으로 안 좋은 건지 그게 이렇게 꺾는 걸 못 그러는 것 같아.
그리고 몸이 자주 가려웠어요. 가려웠어? 네. 그냥 전체적으로는 처음보다는 많이 줄은 거야? 60%? 응. 70%? 많이 줄었다 그러고. 눈을 치켜트는... 그것도 튀기니까. 튕기다 이제 없어질 거야. 아빠가 보시기에 좀 어때요? 제일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죠. 지금 이제 어떤 증상이 남아있나? 느낌이 이제 그런 멘탈적인 문제고 몸 자체로는 뭐 굉장히 좋아지고 스스로도 그래도, 이제 운동하려고 하고 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스스로도 이제 뭐든 이제 자신감이 생기지? 네 생각에는 몇 프로 난 것 같아? 80% 난 것 같아 너도? 이제 마음도 많이 편해졌구나? 어? 엄마 보기에는 어때요, 집에서? 많이 안정이 됐어요. 일단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서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하고 마음이 편해지려고 이제 확실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조금 힘이 나오지만 그럴 때 자기가 이겨내려고 즐거운 거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요. 많이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비해서 집에서 엄마가 보기엔 한 몇 프로가 좋아진 것 같아, 집에서. 난 여기서만 보니까 모르잖아. 증상으로 볼 때는 뭐 한 80%고요. 이런 심리적인 걸로 볼 때는 거의 뭐 90%, 95% 아주 좋아요. 네 스스로도 내가 그냥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나오고 그러지 않을 때는 괜찮고 그러지. 네 마음만 편하면 됩니다. 알았지? FCST is abbreviation of Functional Cerebral Spinal Therapy. It is treatment to control whole body's yin-yang balance through balancing TMJ. The purpose of balancing TMJ is upper cervical alignment, spinal alignment, nervous system stabilization, and natural healing of body. That is to say that FCST helps to open up the blood channel that connects brain and body, realigning the spine, stabilizing nervous system. What factor causes misalignment of spinal structure? The answer is in C2, which is the one and only central axis of the spine. Then why is the C2 important? Human body has 24 vertebrae, which includes cervical, thoracic, and lumbar. Of all these vertebrae, there is only one vertebra with an axis, the C2. Our body is affected as axis C2 is distorted. When the axis C2 is distorted, the LSC1 is also immediately distorted, and the rest of the vertebrae in the spine will soon follow, as will the pelvis and cranial bones, like in the domino effect. Consequently, it will lead to the cranial suture fixation and the restricted flow of cerebrospinal fluid. Then, there will be problems on the circulation and central nervous system. What factor causes misalignment of axis C2? The answer is imbalance of TMJ. Once the C2 are distorted due to the TMJ imbalance, the entire structure will follow and distort. And this will negatively impact on the brain-body communication through restriction of foramen magnum, as well as restriction of jugular foramen, another opening in the base of the skull transmitting veins and arteries. When the TMJ disc space is normalized through TMJ balancing therapy, C2 is aligned as well as the size of foramen magnum is normalized. I've explained in what aspect I see the disease and its principles and concepts. I put everything in one diagram for the summary.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I rotated the horizontal diagram in the previous slide into the vertical diagram. The treatment applied to the higher rank can be the treatment in the lower rank. In the lower rank, more specific therapies are applied.
I consider balancing TMJ as top priority factor to resolve structural problems. For the TMJ balance, I make use of intraoral devices as a main treatment. There are two types of intraoral devices used for balancing TMJ. CBA is disposal custom-made intraoral balancing appliance which allows balance of TMJ at the optimal freeway space to the individuals until deflection. The purpose of CBA is to align C2 at all times through balancing TMJ in relation to maxillary and bodily posture. TBA and OBA are intraoral devices for keeping TMJ balance stable after the use of CBA when deflection has occurred, and keeping C2 in aligned position and stabilization of occlusion and mandible. I apply wide range of therapies other than TMJ balancing therapy. These therapies are applied for structural alignment. There are upper cervical and spinal alignment technique, spine balancing therapy, craniosacral therapy, and disc decompression balancing therapy. There are other secondary therapies as well. Depending on individual's condition and need, I apply different types of secondary therapies like as acupuncture, cupping therapy, herbal medicine, counseling program, and rehabilitative exercise program. This chart shows the number of cases in my clinic from 2002 through 2013. I listed several diseases based on the highest ratio of patients.